이제 커피 보일러의 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보일러를 보면 이건 좀 사족이긴 한데, 보일러에 보면 이런 피팅들이 있어요. 이제 보일러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제 버핀 브레이커나 이제 세이프 밸브 얘기하면서 이제 보일러도 수축 팽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팅들이 신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순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조이거나 풀때 마모돼서 망가질 염려도 많고, 이제 신주가 이제 황동이 좀 튼튼하니까 황동으로 이제 브레이징을 다 해놨는데, 이게 황동의 연신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수축 팽창하는 정도와 동 보일러의 수축 팽창하는 정도가 틀리니까, 좀 오래 쓴 기계들은 보면은 이제 이 부분, 이제 용접된 부분, 이제 브레이징이라고 하는데 땜이에요. 사실은 용접은 아니고 이 부분이 잘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260일 이제 레전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옆에 물게이지 나가는 쪽, 그런 쪽하고, 뭐 콘티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그 물파이프 플렉시블 호스 연결되는 물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잘 망가져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맞고, 이제 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열 교환기예요. 보일러에 이제 이렇게 내장이 돼 있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열 교환기란 뭐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커피 보일러예요. 이제 라인들을 보면 이게 헤드로, 여기가 헤드고 헤드로 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 보면 여기에만 연결돼 있지 따로 스팀 보일러에는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안쪽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이유로 얘는 따로 열원이 없어요. 열원은 자체 보일러 자체에, 스팀 보일러 자체에 스팀을 만드는 히터가 얘를 중, 그러니까 히터에 의해서 데워진 물이 이 열교환기 커피 보일러 내부의 물을 중탕을 해서 데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체 열원이 없다는 건그 얘기입니다. 요 이제 라인을 보면 두 개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헤드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헤드가 이제 가열이 돼 있어야지 이제 커피 추출수가 같은 온도를, 최대한 같은 온도를 유지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대류라는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들 배웠잖아요. 상부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대류해서 이 헤드를 달구고, 이제 이 헤드에서 이제 한번 열을 빼앗긴 비교적 시원한 물이 이 아래 라인으로 이제 복귀하는 구조인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져보면 둘다 뜨겁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온도의 차이는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뜨거운 건 위로 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좀 별종이 있다면은, 이제 가짜, 이제 예전 몇몇 기계들, 뭐 XD 같은 기계들인데, 가짜 기계들은 이 라인이 하나만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헤드에 카트리지 히터, 요만한 거한 200W짜리 정도, 그런 작은 히터가 하나 들어가서 이제 대류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헤드에 이제 바이메탈, 이런 바이메탈이 하나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온도를 이제 쭉 유지해요. 만약에 그 헤드를 좀 온도 조절기 같은 거, PID 같은 걸좀 넣든가, 아니면 뭐 따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고 추출수를 좀 보관할 수 있는 리저버나 아니면은 공간이 좀 있다면은, 이제 독립 보일러랑 굉장히 비슷해진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튼 뭐그 가짜로 이제 추출을 해보면요, 추출 중반 정도까지는 이게 독립보일러 머신들하고 되게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비터가 강해지죠. 왜냐면은 이제 높은 온도, 120도 정도 되는 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비로소. 왜냐면 중반까지는 이 라인 안에 차 있는 물을 사용하니까요. 뭐 그런 이제 그런 기계들도 있고, 뭐 심발리 계열도, M3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보일러가 이제 헤드하고 아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드하고 보일러하고 같이 결합되는 구조다 보니까
또 온도가 그렇게 되면 온도 측면에서도 좀 이제 좀 많이 높아지니까 냉수가 먼저 헤드를 식히는 이제 헤드를 식히려고 이제 양머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헤드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예열이 돼서 예열이 되면서 이제 헤드는 온도를 좀 너무 과열된 걸좀 낮추는 거고 물은 이제 데워져 가지고 열경기 안에 부담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추출에 이제 적합한 온도를 연출해 내는 이제 기믹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뭐열 교환기 내에는 인렛 튜브라는 게 있어요. 사진. 이 튜브의 역할은 보통 열 교환기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반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거기서 올라가서 냉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은 바로 열 교환기 안에 바로 아래서부터 퍼지는 게 아니라 튜브를 통해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의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한 가운데 냉수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인젝션을 해주는 거죠. 뭐 이거는 이거는 추출 시 급격한 온도 하락을 막기 위한 건데, 만약 이 튜브가 없다면은, 뭐, 만약에 오래 사용한 기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단 라인이 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단 라인도 뭐 많이 막히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만일 상단 라인만 좀, 이제 걸리는 게좀 많다면은, 비교적 뜨거운 물은 적게 들어가고, 비교적 차가운 물은 많이 들어가겠죠. 비율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가운데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진짜 의도하지 않은 추출이 되겠죠. 뭐 이런 기믹은 모든 보일러들이 그렇듯이 열역학 제0법칙 뭐 이런 소리를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열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예요.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도의 하락을 그리고 온도의 필요 이상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항하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데우는 열원이죠. 히터가 이제 물을 가열해서 안쪽에 물이 끓으면은 이제 증기로 바뀌는 상변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변인이 된 증기는 계속 이제 물이 끓으면서 계속 증기는 나타나니까 그 증기가 이제 한반 정도 물이 차 있다 싶으면 나머지 반 공간이 계속 압축이 되는 거죠. 물보다는 증기가 압축되는 게더 압축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 압력 용기 안에 증기가 이제 계속 압축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압축된 증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제 스팀 완드를 이용해서 밀크 스티밍을 하고 이제 핫워터 아울렛을 이용해서 온수를 이제 받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끓는 온도, 즉 대기압 0에서 온도인 100도에서 조금 더 끓어도 이제 스팀을 사용할 압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끓기 시작한 시점이 100도니까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스팀이 계속 이제 쌓여서 압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 말은 결국 100도 이상으로 물을 이제 계속 가열해야 증기압이 높아지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열교환기 방식과 독립보일러 방식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을 끓이는 온도, 즉 스팀보일러의 온도로 커피 추출수를 데우는 이 열교환기 방식 머신은 구조적으로 추출수보다 높은 온도로 헤드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화 증기표를 보면은 이제 표가 있어요. 포화 증기표를 보면 온도와 압력의 값이 있는데 보통 사용하는 1.3에서 1.5바, 즉 1.4에서 1.6kg, 거의 바와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압력일 때 온도는 약 125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고온이죠. 물론 이 고온이 추출이 시작되면서 냉수가 유입되고 찬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니까요. 유입되고 이제 노출 면적이 많아지는 이제 라인을 통과하고 아무래도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면 노출이 더 많아지겠죠. 좁은 라인을 길게 통과하니까요. 거기다가 또 대기온에 노출된 헤드 여기까지 가게 되면서 온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헤드에서 추출수를 빼보면은 부글부글 끓죠?
끓는 소리. 이제 처음에 이제 커피 배울 때 이제 머신 물빼기 몇초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그 액션의 역할이 이제 바로 추출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맛은 이제 좀 비터해져요. 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이제 좀 강하고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말하자면 이건 의도하지 않은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독립형 보일러에 비해 이제 열을 통제하는 부분에 이제 취약함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열교환기 머신이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모카포트 내비로 끓여 먹고 뭐 타워형 머신에 물 줄줄 흘리고 이 레버 머신 압력 그거 기껏 해봐야 스프링 좀 쓰면은 열 먹고 노후되고 뭐 이래가지고 5바 6바 겨우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고무실 WC 같은 것도 다 이제 뭐 씹히고 뭐 이래서 압력 유지도 잘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잘 먹었는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온도 유지도 기본 최소 요건은 지켜주고 압력도 기계 펌프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최신 시스템인데 나쁠 게 뭐가 있나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지금 엄청 좋은 거죠. 뭐늘 비교하기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지.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장점 안정성 있고 쌉니다. 안정성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는 부품들이 검증된 거, 쉽게 말해서 오래된 것들, 오래 사용한 것들은 검증이 됐으니까. 그리고 뭐 쉽게 말해 쌉니다. 싼 거죠. 싸고 이제 유지 관리 편한 거. 아, 뭐 저기 이제 라마로 좋고 리네아 2그룹 얼마 할까요? 네. 1600만원입니다. 자, 뭐, 해마 298 2그룹, 얼마일까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취급하는 품목은 아니니까. 근데, 뭐, 정확한 거는 400만원 언더입니다. 인터넷 한번 쳐봐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뭐, 싼 가격과 기본 기능은 항상 승리하는 것 같아요. 승리입니다. 뭐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본적인 소양을 모두 갖췄으니까요. 나쁠 거 없죠. 하지만 전 라마를 좋고 뭐 개괄적으로 이런 추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키는 커피 추출을 담당하는 보일러가 직접 작동하지 않고 스팀 보일러에 의해 중탕되기에 능동적인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정신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번에는 좀더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아마 잘안될것 같고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은 이만하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더 하고 이제 메인으로 이제 나갈 거는 머신들은 하나하나 이제 다 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고장이 있다면 무슨 원인인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티어다운 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